저는 심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안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문제가 없어요. UHG 브이로그 파이팅! 이게 이제 ABC에서 실수로 나오는 게 잘 되셨어요. 안녕하세요. 계란 흰자. 계란 흰자. 수치 좋고 빈혈도 없어져서 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스피린 모양 한번 알려드릴까요? 흰색 조그맣게 아스피린 써있는 거. 100 이렇게 숫자 써있는 거요. 거기 계단 오는데. 계단 올라갈게요. 운동 천천히 하셔야 돼요. 네,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외래 진료는 제한된 시간 동안 진료를 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인사기 때문에 이제 밝게 인사하고 또 그간의 안부를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연구 타임에 좀 졸릴 수가 있으니까 커피를 한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해서 드립커피도 굉장히 빨리 내려가는 걸로 합니다. 연구실에 고소한 커피 향이 이렇게 풍기면 꼭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기분이 듭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있는데 저희 딸 어릴 때 사진이랑 제 생일 때 써준 편지인데 마지막 줄 보시면 비밀인데 아빠보다 엄마 더 사랑한다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영구 보존하려고요. 값이 13길이고 바이탈 디스펑션 동반되어 있으며 EA 레이쇼 첨가했을 때 다이어스틸 디스펑션 동반되어 있습니다. MR프레더는 1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 풀모너리 아테리 프레더는 36으로 증가되어 있었고 이게 이제 ABJ가 실시간 나오는 게 아니고 샘플링을 돌리면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보정 교수님도 같이 하고 렉스 메인에 보면 헤비한 사츄레이션이 동반되어 있고 프록시마 LA도 이어져 있었는데 계산했을 때 0.345도 인수로 증가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심장내과 영역에서의 다학제 진료는 주로 구조적 심장질환 환자들을 다루고 있는데 80세 이상의 환자들에서 대동맥판막 협착이 생기면 수술적 치료와 시술적 치료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 반드시 심장내과, 흉부외과 이렇게 이제 함께 다학제적인 접근을 해서 어떤 것이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될지 이런 총체적인 판단을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됩니다. 판촉값이다 보는 이미지는 훨씬 더 ECG 게이팅을 안 하니까 그런 기술이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질병계는 아니면 한번 거기 다시 전원 타진 해봐요. 밤에 잘 주무셨어요? 몸이 딱히 부은 데는 없으시고 맞아요. 문제가 없어요. 밥만 잘 드시고 운동만 하시면 주무장을 이용해서 아마도 좀 재활치료 수술을 한 거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아픈 거에 대한 약으로 교정해가지고 안 아프게 약이 사람 약도 좀 보이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연락을 해보시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친절해 보이는 거는 아마도 여성이라서 조금 잘 웃는 편이라서 환자분들이 힘들거나 이제 위로가 필요할 때 이제 설명을 해드리거나 또 사소한 일이지만 같이 이렇게 웃어줬을 때 따뜻하다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 파라산 롱앤키스 교회에서 움직이는 거 보이죠? 사이너스 포즈가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네. 구조적인 문제는 없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완 기능이 떨어져 있고 심장내과 분과를 정하는 시기에 선배님들이 누가 심장 초음파한다 그래? 심장 초음파는 별로 하는 검사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검사의 여러 가지 방법도 좋아지기도 했고 보편화되면서 사실 심장 초음파가 굉장히 흔한 검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현재의 시각에서 진로를 결정하기보다는 조금 미래에 앞선 시각으로 그리고 고령화되고 또 복잡해지는 이런 질환의 특성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좀 정하면 당장은 좀 어려운 길이겠지만 나중에는 보람을 느끼고 또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컨설트가 나가지고 지금 특수중환자실로 가고 있습니다. 특수중환자실은 저희 병원에 코로나 때 신설된 병상이고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고 뇌혈관 환자나 음압 CT,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하이퍼 칼레미아 했어, 이거 처음에. 아, 하트레트가 좀 늘렸네요. LVH 때문에 카디오폰 메가리나 좀 있고, 엑스레이 컨디션도 거의 없어서. 교수님, 한 마디만 해주세요. 평소에도 고생하시는데, 브이로그 찍으신다고 너무 고생하시네요. 아,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UH 브이로그, 파이팅! 파이팅! 수술을 앞둔 환자들이나 여러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 갑작스런 뇌경색이 생긴 환자들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로 심장 초음파 검사가 필수 검사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심장내과가 약방의 감초처럼 이렇게 아주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이제 여기 뿌리부터 제일 중요한 혈관에 잘 되셨어요. 그래서 오른쪽 혈관에 약간 좁아진 부위가 있습니다. 이 와이어가 LA 안으로 통과돼 있습니다. 네, 페리카델 표준 없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주말이긴 하지만 당직 상태이기도 하고 또 환자가 입원해 있어서 회진을 가는 길이고요. 콜 대기 상태라서 식은경색 환자 오면 병원으로 바로 가야겠죠? 지금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이송 중이라서 미리 연락이 왔고 시술 상황은 끝나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집에 왔어? 수학 선생님한테 전화 왔는데 크리스마스에 수업하자고 하시던데. 아니 예나랑 놀 때 놀더라도 수업은 하면 되지. 아 미안해 예나. 저녁 챙겨 먹어. 안녕. 엄마 당직이다. 사실 전업주부가 아닌 상황에서 아이를 100% 제가 풀로 서포트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또 한 명의 직업인으로서 제가 아이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또 아이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위안 삼고 있고요. 사실 내신 점수가 나오면 크게 놀랄 것 같아가지고 겨울방학에 열심히 공부를 시켜볼 생각입니다. 예. 아, 이제 진짜 당직이 끝나서 홀가분하게 집으로 갑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약을 먹으면서 또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점점 좋아지고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저를 믿고 그렇게 치료를 따라오시면 좋겠고 담배 아직 끊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되셨어요. 메인에 보면 안녕 엄마 당직이다.